있거든요. 엄청 쳤어요. 엄청 쳤어요? 땀 많이 났어요? 아, 그러세요? 예, 예. 하여튼 마스크는 꼭 쓰셔야 돼요. 예, 예. 여러분들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네 명 이상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예. 거리두기 확실히 하시고. 자, 우리가 그래도 아직까지, 예, 이렇게 있으니까, 예, 또 먹을 때 조심하시고요. 자! 아, 공연자 빼고 다 마스크 써야 돼요. 예. 아, 공인하는 사람 빼고 다 마스크 써야 돼요. 예. 하나 써요. 좀 써. 자. 예, 예. 공인자는 괜찮을 건데? 아, 그래요? 예, 예, 예. 예, 그러면 우리 그 메인 잡는 사람 말고 다 쓰면 되죠. 이렇게. 예, 그렇게 협조해 드릴게요. 예. 마이크 잡는 사람 말고 다 마스크 쓸게요. 예. 미안해요. 아유, 미안하지는 거. 안 주는 사람도 많은데 미안해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세상에 팁도 주면 미안하다고 그러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참 곱고 착하십니까. 자, 그러면 저거 하나 줘봐봐. 고객 지정고 누르고 10-2번에 보면 쭉 노래 있어. 쭉 노래 그거 한번 합시다. 그거 한번 해. 월량대표 아저씨. 자, 우리가 요즘에는 인터넷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다 세계적으로 나가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한번 신나게 가기 전에 제가 요거 쭈꾼 노래 하나 하고 여러분들 모셔볼게요. 1번이 2번이겠구나. 요거 자 등려군이 부른 노래 한 곡 할게요. 신은 안 나도 그래도 뭐 우리 뭐 노래는 뭐 팝송이고 뭐 일본 또 쌍쪽이고 무엇이고 다 좋은 거니까 우리가 또 우리 또 미국도 요즘 잘 나가지만 중국도 요즘 인구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등려이 막 돼갖고 해갖기 때문에 자 우리 등려군이 불 돌려는 월량 대표 아저씨님 고마워요. 아까는 안 보이시다가 이제 오셨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빠는 뭐 노래 듣고 싶어? 나무꾼? 나무꾼 좋아하시네. 자, 이거 하나 하고 나무꾼 다 해주고 자, 등려군 노래 한 곡 올리고 여러분들 보실게요. 차렷. 감사합니다. 세세 이모아 맨 뒤로 할게. 네, 고맙습니다. 그럼 저거 하나 해줘, 저거. 뭐, 요번에는 팝송 하나 할게. 네. 트로트는, 어? 나무꾼? 나무꾼 좀 이따 합시다. 요거 팝송 하나 하고, 네. 어? 오빠 뭐? 신나는 거? 신나는 게 뭐 하면 좋겠어? 팝송? 팝송 뭐가 신나는데? 아무거나? 우리 제목도 모르는 거 신나는데. 제목을 알고 말이야.
뷰티풀 선데이 할까? 그게 좋아? 아, 뷰티풀 선데이라는 해줘. 그 모르죠? 바꾸는 거 모르죠? 아 이거 아 이거 어. 그, 아니 맞아 맞아 이거 됐어. 뷰티풀 선데이. 자 우리 진나간 실장님을 찾습니다. 진나간 실장님을 찾습니다. 얼른 돌아오시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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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이거? 네. 자 뷰티풀 선데이 템플을 감아갖고 한번 해보도록 하나 하고 우리 오빠가 신청한 나무꾼도 하고 선녀도 하고 다 할게요. 자 뷰티풀 선데이 오늘 주말 휴일 여러분 오신 분들 좋은 시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뷰티풀 선데이 같이 같이 고 같이
있는지 아시는 분? 맞아요. 이거 뭐 친구 주제곡인데 잘했나 몰라요. 잘했어요. 발음은 보지 마시죠. 제가 영어를 내가 밤에 배워서 낮에는 잘 안 되네요. 밤에 보지 마시고. 자, 그럼 한국어 더 합시다. 그 영어는 그만하고 아까 우리 오빠 그 노래 신청곡 나무꾼. 나 신나는 한 노래 몇 곡 할게. 나무꾼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기름동님 좋아하시는 그 집 앞도 하나 해주고 다 알죠? 내가 정쟁이 내가 그 사촌 동생이었는데 다 알아. 잠꾼도 해주고 어? 누가 물어봤냐고. 딱 봐도 오빠 맞네. 딱 봐도 오빠 맞아. 예? 이제 만났어? 아유 좋은 시간 되세요. 그리고 우리 저 찔레꾼님 오늘 고생했을게. 찔레꾼님 좋아하시는 찔레꾼도 하나 해줘. 아니 오늘 얼마나 고생했어? 어? 인생? 인생 뭐? 인생 뭐 있냐? 누가 부른 거야 이거? 아 그거는 이제 좀 이따 해줄게. 좀 이따가 잘 모르니까 좀 이따가 해줄게. 미안해. 그거 좀 이따 하다가 좀 노래 모르면 좀 팔리잖아. 하다가 이제 조금 이따가. 그 내가 아직 안 배웠거든 노래. 예, 좀 미안해. 인생 뭐 있나는 저번에 한번 실반은 세 번은 잘 안 되더라고. 조금 이따 해줄게. 자, 그 나무꾼은 먼저 하나 하고 그다음에 그 집 앞 나무꾼은 원키 그 집 앞은 세 번 올려. 템포를 쫙 가면 무조건 신나게 해야 돼. 예, 그리고 또 뭐 한다고 그랬어? 아 찔레꺼 그 디스코 된 걸로 원에서 두 번 이래서 디스코를 감아갖고 합니다. 세고 한번 신나게 한번 해볼 테니까 자 우리가 놀러 왔으면 그냥 즐기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 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재밌게 노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없으니까 오신 분들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고 잠수에 또 각설이 타령도 한번 해드릴게요. 예, 사람마다 다 재주가 있기 때문에 틀린 거만 해드릴 테니까 자, 편한 시간 되시고 자 한번 신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우선 가자 렛츠 컴
너탱게임 여러분들 신나시나요? 예! 즐거우신가요? 예! 그러면 더 확 불 사들라 볼까요? 예! 확 불 사들라 볼까? 빨리 빨리 불 피워 빨리 불 사들라 볼게. 기름파! 예? 예,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더 양해해 드릴게요. 요 지금 코로나 여러분 아시죠? 그거 여러분들 마스크는 항상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4명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2명 아니요? 2명? 4명 이상 앉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걸리면 그냥 깡통으로 찍어 볼 테니까 앉으시면 안 돼요. 4명 이상 떨어져 계셔야 돼요. 예, 여러분 아시죠?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이 시간을 불태워 보겠습니다. 자, 그 뭐냐? 2-2번. 4곡짜리에서 4곡짜리. 신나는 거. 젊은 애들 신나는 거. 자, 한 곡 더 보내드리고, 각설에 타령하고, 그리고, 예, 제 시간이 지금 몇 시까지 있나? 나 시간 몇 시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할 테니까 편하게 보시고 그냥 놀다 가세요. 어차피 놀러 왔으면 눈치 보지 말고 신나게 놀아야지. 자, 한 곡 더 신나게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거지 신나라고 박수와 함성 한번 주세요. 가자, 렛츠 고, 가자.
아니고 뭣도 아니고 하니까 자 이제는 각설이 타령 하나 합시다. 하나 하고 좀 앉아 좀 쉬어. 아 덥지 않아요? 안 더워요? 안 더워요? 시원해요. 시원해요? 시원해요.
비정상이네, 비정상.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해놓은 거 있어. 각서에 탈의 한번 하게. 오늘 할 시간이 없어갖고 얼른 하게요. 자, 뭐냐면 하나 할게요. 이 노래는 여러분들 가정가정에 아무 탈 없고 여러분들 가정가정에 좋은 일 가득 가시라고 예, 무당이 굿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굿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서를 탈의 한번 할게요. 요거 남자 인생 타령할 때는 에코를 빼줘야 돼. 몸을 모르니까 중간에 10대 남을 때 에코 확 빼줘. 그거 한번 할게요. 자, 여러분들 가정관 요즘 어렵지요. 요즘 많이 힘들고 돈벌이 안 되고 많이 힘들고 괴롭고 코로나 시부르는 것 때문에 뭘 아무것도 못해도 이 각설의 타령 들으시고 여러분들 같이 힘내시고 예, 건강하시고 사람의 나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나이 먹으면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어요. 노래 드시고 하여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 신식계 비나이다 따라님 전 충신 빌고 부모님 전에 효자 빌고 백년 부부 화목 빌고 동기간에 능유회를 빌고 천지 풍파 몰아내고 지하 풍화도 몰아내고 부자인은 생남 빌고 탐명자는 수명을 빌고 교통사고 없애주고 신경통도 없애주고 관절염도 없애주고 오늘 외목마을에 오신 여러분들 하여튼 1년 몇 달 365일 여러분들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라고 여기 있는 거지각설이 하나님 전 부처님 전 천지 신령님들한테 뭐 빌려 드리라니까 그냥 계시지 말고 복 받으실 분만 박수 한번 쳐주시오. 70대는 무화과 열대 고기도 좀 먹으면 좋겠네 어머 시큰 편대 냄새만 존나 풍기는 있네
집대는 강을 통하고 동양간식에 좋다던 최소파의 쇼팡도 관리행사가 하고 있네. 90대는 대본주식 살짝만 먹여도 물건 젊은 놈들은 쳐다도 안 돼. 생활 많이 어쩔 수 없네. 때는 시도 때도 혼자 저 현물도 집 올리고 집도 하고 이정만에 아직 뭘 호기심만 잔뜩 바래. 20대는 입한창 여자 거저 흔들어 보고 흑덕대고 쳐들어가고 좋게 시작으로 올라타고 30대는 삼삼하고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안 붙잡고 줄 여자만 건들고 40대는 사주물 모시고 내 마누라는 몰리고 남의 여자는 꼴떡대고 주종 남자는 건들어본고 제때 하는 중에 욕먹고 50대는 고기를 본고 우주 계속 올라간고 죽기 잘 돼 해대지 알아주는 사람 없고 해줘도 욕먹고 안 해줘도 욕먹고 여보 여보 신이여 구약 같은 다녀줘. 60대는 육아 붙들고 60만 올려 고생하고 모양 딴데 며느라 대고 시간감만 찾고라 대청춘이 불쌍하네. 70대는 칠칠만 여기저기 흘려놓고 배로간에 꽃을 놀고 있네 놀고 있네 놀고 자고 놀고 있네. 감사합니다. 로탕치는 발렛대 80대는 발발 돌고 흘려줘도 못 쳐먹고 들어가면 겁나고 마가장에 쪽팔리고 앉아보고 흔들어보고 죽은 것이 재생된 자우지가 구석으로 듣고 구멍만 높이 쳐다보고 지구멍이지 갱동이지 어서 많이 공부동이지 알쏭달쏭하구나. 100대는 첫해만 100대는 첫해만 이약저약 백약무약 하루 세월 못 맞고 오는 세월 어쩔 수 없고 지난 세월 탄식한 내 청춘이 다 쉬웠다. 육박 떨더 칠칠 말도 발발 떨더 구석으로 숨고 세월에는 약이 없으니까 여러분 건강하시라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금방 됐네요. 빨리 한다고 해도. 자, 그럼 마지막 노래로 예, 마치가 딱 맞죠? 예? 자, 저 하나 하고 신청곡 있어요? 인생 뭐 있나? 아, 인생 뭐 있나? 우리 코코맘님 인생 뭐 있나?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노래로 그 뭐더라? 너 떠난 후에. 마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쁜 거를 가져오시고. 네? 유계영이 인생. 유계영이 인생? 응, 알았어요. 유계영 인생. 세상에, 우리 마자님이 저렇게 또 응원, 대급방에 반짝반짝한데 뭘지 모르겠네. 뭐 하나도 안 보여, 뭐지, 뭐 좋은 거냐. 자, 그래서, 자, 그, 인생 뭐 있나? 그거 하나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너 떠난 후에, 그 다음에 인생까지 해서 오늘 할게요. 자, 세 곡 할게요. 자, 먼저, 인생 뭐 있나?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코코맘님 한번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 노래 이제 모르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코러스 저거 먼저 멜로 좀 넣어주시고. 자, 갑니다. 차렷. 인생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렇게 사신 거예요. 나 이제 모르는데. 지나고 가도
너 또 나한테 저번에 두고 만들었죠. 그래, 두고 만들었죠. 여자님, 항상 입고 오세요. 좋아한다고 말할 건 그랬어. 사랑한다고 말할 건 그랬어. 말 못한 건 난 후회해. 너 떠난
네, 자, 본방에서 본방은요, 우리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들어가고, 여러분들 사랑만 주실 분만은 가서 진짜 이쁘고 노래 잘하시는 우리 가수님 모실게요. 자, 이름은 햇살 가수님.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그 가수님은요, 이렇게 사람이 많을 때 공연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힘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함과 함께. 자, 우리 햇살 가수님 모셔보라니까 여러분들, 힘찬 박수와 함성 한번 주세요!